씨, 잘하고 왔어요? 네. 요즘 학사 씨 목은 어떤가요? 점점 좋아지고 계셔. 아, 그러세요? 감사합니다, 강 박사님. 치료받느라 고생했죠? 아유, 고생은 금방 끝났는데 뭐. 어쩌지? 응? 정화가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 좋은데 진료가 계속 있어가지고. 아이, 괜찮아. 아이, 확세도 빨리 들어가 봐야 되지 않니? 그리고 차는 이따 집에서 한 바가지 마시면 되지 않니? 그렇지 않니? 오, 잠깐.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. 응? 정화가 다 예뻐졌겠니? 처방 좀 받고 가요. 네. 갈게. 응.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간다. 저기 선생님, 제가 지난번부터 좀 느꼈던 건데 혹시 저한테 무슨 유감이라도 있으십니까? 네. 예? 나 만정이랑 외고 다닐 때부터 완전 절친이었거든요. 물론 우리 만정이가 사랑에 한번 빠지면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아 이건 너무하잖아. 이거라뇨? 아니 뭐가 너무하다는 말씀이신지. 내가 저번에 우리 동문회 할 때도 한번 목격했는데 아 그때 우리 진짜 완전 다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아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쩌다가 만정이가. 선생님, 아니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? 네? 아니 뭐 예 물론 저의 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만정 씨가 저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됐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아니 우리 만정 씨는 선생님이 아주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한테 소개했는데 이렇게 만정 씨 없는 데서 저를 업신여기시는 건 이건 아 이건 아니죠. 만정 씨 진정한 친구분이시라면서요. 아, 누가 뭐래요? 난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. 뭐가 기가 막혀서요? 제가 선생님같이 의사가 아니라서요? 아니면 제가 잘나가는 직업을 갖지 못해서요? 아니면 제가 뭐 3년 가수라서요? 선생님,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만정 씨 사랑은 못 받아보셨죠?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막 매일같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거든요. 제가 비록 삼류 가수지만 저는 만정 씨한테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저 더 이상 업신여기지 마세요. 제가 이렇게 치료받으러 올 때마다 기분이 나쁘면 제 몸이 잘 나을 것 같지 않아서요. 전 그럼 또 하늘로 날아가야 돼서. 만정아. 너 진짜 그랬어? 아니, 나 별말 안 했는데. 됐어. 왜 이러지? 저기, 가요, 빨리. 잠깐만, 나 지금 책 좀 가지러 와가지고. 잠깐만. 야, 이만정. 메롱메롱 멧돼지다, 이씨. 박수씨 미안해요. 내가 저 인간이 박수씨한테 그렇게 한지도 몰라. 저 선생님 내가 이겼어요. 봤죠? 아까만 이렇게 눈 까는 거 봤죠? 봤어요. 이겼어. 아, 나 이제 걱정하지 마요. 나 이제 절대로 기회 안 주고요. 내가 이겼어요. 그쵸? 봤죠? 아까. 맞죠? 봤어. 아이고 잘했네. 김학수 장하다. 진짜 잘했다. 사랑해요, 정아 씨. 나도 너무 사랑해. 사랑하지.
아니 근데 아까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할 거 맞죠? 걔가 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니까.